쉽게 손가락을 세워야 기도하라. 말을 할 때 5조 5억 올리는 적폐 파티를 자주 사용하라. 5조 5억을 사용하라네요. 쉽게 손가락을 세워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반드시 허버허버 소리를 내어 먹으라. 밥을 먹을 때 허버허버 소리. 난생과 건드리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 폐미 논란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물타기 수법으로 남성들을 혐오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SNS에서 팩트를 외치고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있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페미 집회를 보면 소름 끼치고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구호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호판을 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왜 페미는 정신병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언론인들이 안산 선수를 비판하는 이유를 단순히 쇼컷으로 페미라고 추측해서 비판하는 줄 알고 있고, 페미 때문에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으로 정상적인 모든 국민들을 혐오주의자로 몰고 갑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이 아님을 외칩니다. 첫째, 쇼컷을 했다고 해서 페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쇼컷을 왜 했냐고 물어본 사람은 케이팝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동남아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한국 남성들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많은 여배우분들이 쇼컷을 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남성분들이 그분들 보고 페미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언론계 숨어있는 자들이 악의적으로 언론 조작을 하며 안산의 남면 표현을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둘째, 금메달 박탈을 원치 않습니다. 금메달은 오로지 실력으로 금메달 상관왕을 한 것이지 실력과 페미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데 다수 언론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전체 반페미 국민들이 다 같은 주장하는 것처럼 몰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력과 페미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산 선수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 선수가 급진 페미들이 쓰는 남면 단어를 썼기에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남면 단어를 써서 문제가 된다라는 헤드라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산 선수는 일상 등을 소개하며 웅행은 과제하기 싫다, 오다 안 본 지 5조 5억 년, 자신의 새칼 사진을 올리며 얼레벌레 등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남염 단어입니다. 이게 왜 남염 단어냐고 반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명백하게 남염 단어가 맞습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급진 페미정당 여성의 당이 메갈 10계명에 고스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메갈 10계명을 광장에 모여 외치고 대놓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혐오주의, 여성 우월주의 페미들의 의식입니다. 메갈 10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반드시 허버버 소리를 내며 먹어라. 3번, 말할 때 웅행웅 초키포키를 5조 5억 번 말하라.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산 선수가 쓴 용어가 남염 단어임을 증명해줍니다. 많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노무노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일베 프레임에 사과를 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 서희라, 야구선수 윤한주, 가수 크레용팝, 워크맨 장성규, 김민아까지 등등 많은 일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안산 선수는 일베 못지않은 메갈 워마드 단어를 썼으며 똑같이 사과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심각한 혐오 단어인데 왜 언론에 숨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까? 우린 정당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안산 선수. 여기서 메갈 10계명의 메갈은 메갈리아에서 왔습니다. 메갈리아는 2017년에 사라졌지만 거기서 분화돼서 워마드라는 또 다른 급진 페미니스트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메갈리아에서 분화된 워마드라는 단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워마드는 극단적 남성 혐오 표현으로 성체 훼손 사진을 올리며 친성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게시물 이후 다른 워마드 회원들도 예수, 알라, 부처 등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6.25를 대한민국 최대 고기 파티라고 비하하며 베트남 전에서의 한국군 만행을 비판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어 남성 회사 동료의 음료에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주자는 내용의 테러를 모의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2016년 광복절에는 안중근 의사와 윤봉기 의사 사진을 희화화해 타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워마드 회원은 안중근 의사가 피눈물을 흘리고 혀를 깨무는 모습으로 합성한 뒤 일본 도시락과 일본어도 합성하는 등 조롱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도 말했습니다. 배우 김주혁, 가수 샤이니 멤버 종현이 사망했을 때도 한남충이 사망했다고 조롱했습니다. 호주 아동 성추행 관련 게시물을 올려 호주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홍대 누드 크로키 몰래카메라 사진 유포 등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안산 선수의 남염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쇼컷에 관심도 없고 메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메갈 워마드 여시에서 활동하는 페미들이 쓰는 남염 단어 쓴 거에 대한 사과를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